북방물 센터가 생기게 된그 태동한 동기는요. 동해항이 이제 국가 관리 항만이지만은 정부로부터 어떤 그 기능 특성상에 벌크 전용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가가치 차원에서는 전혀 지역 경제에 보탬이 좀안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동해항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항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북방물류센터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북방물류센터는 강원도와 동해시가 출연한 이제 재단 법인이 되는데 2016년도 6월 13일자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는 3개의 부서팀, 그다음에 이제 물류기획팀 이렇게 3개 부서에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8월 달에 이제 개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한 업무가 이제 우선 현황부터 파악하기 위해서 러시아라든가 일본,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이제 뭐 세미나라든가 포럼, 각종 토론회에 이제 다양하게 참석하면서 동해항이 가야 될 이제 목표를 이제 설정한 게 작년까지 했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제 완성한 거는 이제 그동안 동해항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다음 목표, 그것을 설정을 해서 중장기 아마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 이제 보탬이 될수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북부권에 있는 물동량과 연해주로 연결되는 물동량에 대한 그 오디 조사도 완료를 해서 향후에 동해항이 가야 될 어떤 특화된 항만으로 가기 위한 기초 베이스 조사는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금년도 2018년부터는 이러한 그 조사한 기초를 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강원도 또 나아가서는 동해시의 어떤 정책에 이반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특히 이제 동해항이 우리 강원 남북권과 동해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 용역을 자체 또는 외주 발주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류를 창출하기에는 가장 전략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지역이 일본의 관서지방, 교토부하고 고베 지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한 연해주, 세 번째가 이제 훈춘을 하는 데 길림성과 흑룡강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요세개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중점 이제 물류 이제 교역 대상 지역으로 이제 잡고 있고요. 요 지역을 특성을 본다 이러면은 부산항이 허브항이라고 하지만은 부산항으로 이제 쏠림이 되는 이 물동량 자체를 동해항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에 서울 경기 충북권에서 나오는 물동량 중에서 부산을 통해서 블라디 쪽으로 가는 걸 오디 조사로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그 중에서 동해항으로도 올수 있는 물동량을 확인해 봤더니까 예상 추정한 다음에 한 연간 한 2만 한 5천 TU 정도의 물동량은 충분히 동해항이 어떤 기본 시설만 된다라고 하면은 부상하라고 가는 그 물동량을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있더라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의 이제 그 과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북방 경제권이라 하는 부분이 이제 그 EU보다는 한두배 정도. 인구 면에서는 한 5배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대응 전략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 이러면은 중국의 어떤 그 일대일로 정책,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신동방 정책,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저 광역 경제권의 미래 개척 전략으로 인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도로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망, 그 다음에 항만 시설에 대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정치하고 틀리게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마도 공동연대적인 차원으로 해서 개발에 참여하고 육성 시기를 하더라. 그런데 앞으로의 이제 동북아 경제권은 아마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해 묵항을 가지고 이제
환동의 어떤 지리적 여건에서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심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하고 그 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규모로 SOC라든가 항만 기초시설을 갖췄냐가 저희들이 관건이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동해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이제 현재 이제 벌크 전용항에서 지역 경제 보탬이 되어서 복합항으로 가기 위한 이제 그 기능 전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동량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뭐냐 이러면은 중국의 동부 이성과 연해주로 가는 물동량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에서 가고 있습니다만 이 물동량 중에 어제는 그 화주라든가 그다음에 신속을 요하는 부분 그 거리상에 가까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애를 해서 동해항이 그 기능을 대신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이러면은 충분하게 동해항도 국가무역항으로서의 직영을 할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또 특히 이제 강원 영동이라 하는 지역은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산업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오지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이제 2018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제2영동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 강릉 간 KTX, 그다음에 이제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이렇게 같이 SOC가 확충됨으로 인해서 강원 영동이 어떤 새로운 어떤 물류 차원의 어떤 육상 물류 차원의 SOC는 이제 구축이 거점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항만을 이용한 해상 물류를 할수 있는 기본 시설이 이제 확충이 필요한데 저희 북방물류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해상 물류를 하기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류의 어떤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적인 위치, 지리적인 여건, 기타 등등에 의해서 항만공사가 이제 운영이 상당히 이제 난제로 보고 있습니다. 난제로 보고 있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어떤 그 시설이나 규모에 걸맞는 그 체격에 맞는 이러한 일단 규모로 이렇게 운영하면 될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사업을 벌린다든가 그다음에 또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감당하지 못할 뿐만큼의 어떤 너무 과하게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는 폐단이 발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항만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다 이러면은 그 지역과 특성에 맞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의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충분하게 있던 그 항만공사에서의 목적과 기능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서울 경기 지방,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경제 중심이 되는 서울 경기 지방과 연해주, 동부 이성, 일본 관서 지방으로 연결하는 어떤 가장 이제 문턱이 되어 있는 접해 있는 게 동해항이 아니냐. 가장 저희들이 취약한 게 뭐냐 이러면 동해항이 지금 기능상의 벌크 전용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타 물류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러면 이제 뭐 크레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배후 물류 단지라는 게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복합 물류항이라고 딱 정한 게 복합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러면 정부에서 벌크 기능으로 이렇게 부여되어 있지만은 나머지 공간이라든가 여유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복합 기능화 된다 이러면은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서 이제 연해주라든가 이 동북 이선을 가는 그 공산품에 대한 물동량이 충분히 올수 있는 요소가 되더라. 그거를 저희들이 오디 조사를 하면서 충분하게 이제 화재들이라든가 그 포더들한테 충분히 얘기 들었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 저렇게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어떤 피더항의 개념이 아닌 별개의 어떤 그 물류가 창출되는 지방 중심항 정도의 물동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